어떤 분들이 항상 성공하냐면 하시는 분들, 그런 분한테 확률적으로 기회도 더 가는 거죠. 몽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몽다님. 산은 잘 다녀오셨나요? 라이브 방송 봤어요. 잘 갔다 왔습니다. 온몸이 파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유증이 남은 거죠. 뭐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시장이랑 산에 올라갔던 거랑 비교해볼까요? 산에 올라갈 때는 진짜 초반부는 아주 호흡 조절하면서 기분 좋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사점이 딱 왔어요. 숨은 계속 가파지고 여기 막 몸은 아파지고, 근데 그 자리를 지나가니까 조금 더 편해지고 하다가 끝지점에서 또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루에 두 번 산행을 했거든요. 지나가고 나니까 그렇지 올라가는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 극기훈련 간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내려올 때는 보통은 사람들이 쉽게 쉽게 내려와요. 저는 거꾸로 내려올 때 무릎이 터져가지고 거의 1시간 뒤에 내려왔어요. 일행보다. 그런 거는 올라갔을 때 마음, 내려갔을 때 마음이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라갔을 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장을 두 개가 멱살을 잡고 막 올리고 있거든요. 거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멱살을 잡고 내리면 산에 올라갈 때 그 힘들었던 마음이 또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산이랑 주식은 좀 비슷한데요. 지나고 나니까 힘들었고 추억이었다 생각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면서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그 시장 안에서 극기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진짜 너무 기쁜 순간도 있을 것이고, 저 산 내려와서 순천 특산물 먹을 땐 너무 기뻤어요. 그런 것처럼 기쁘고 슬프고 하는 시간이 다 있는데 그럴 때 어떠한 기준을 잡고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0.04% 마감했거든요. 네, 장중에는 0.85까지 올랐다가 쭉 빼놓은 느낌이었죠. 종목으로 갔을 때도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1% 가까이 1.09% 상승하면서 83,300원이었는데 쭉 밀리면서 0.49% 빠졌어요. 하이닉스도 오늘 최고가로 치면은 4%까지 올라갔어요. 하이닉스 4% 올라왔는데 체감이 안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내성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애가 종가 1.37%로 마감했어요. 약간 기분 나쁜 모습이긴 해요. 갭으로 띄워놓고 메꿔버리니까.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추세 속에 성장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또 1, 2, 3월이 지나가면서 4월 분기 실적 발표도 하고, 그리고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인 시장이 또 되돌림이 일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상태를 천천히 지금 4월달 초를 고민을 해보고 있는 시작점인 거죠. 거꾸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얘네들을 이런 만약에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조율을 할 거냐 아니면 가만히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하겠죠. 시장의 큰 방향성은 당연히 똑같고, 그 안에서 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갭을 띄워놓고 종목을, 주가를 조금씩 내리니까 좀 그랬다, 기분은. 그 정도입니다. 4월 1일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4월 둘째 주 토요일이 강연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신청을 또 받고 있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유튜브 회원을 통해서 강연에 오시고, 그 다음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분들 강연에 오시고, 강연에 대한 참석만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소정의 참가비를 결제하시고 오시고, 어떤 분들이 항상 성공하냐면 장세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한테 확률적으로 기회도 더 가는 거죠. 강연에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77 상승했으니까 여기도 꼬리로 달고 내려왔지만 거래소 대비는 그나마 양선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갭으로 뛰어서 삼성전자부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완전히 제자리 걸음하면서 삼정과 하이닉스를 땡기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에서 요게 변곡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그래서 3월달 말에 그렇게 넘어왔어요. 4월달 초에 첫 거래날 상방으로 띄워놓고 밑으로 내렸어요. 지금 4월달 초부터 시장에 대한 실적 같은 것들, 만약에 반도체가 주도주니까 반도체 주식들이 띄워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적을 빌미로 내린다든지 이런 거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라는 소리죠. 근데 중장기 방향성은 깨지 않을 거예요. 단기적인 등락률이 좀 커지느냐 아니냐, 그 차이를 한번 가려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시가총액 코스피 200 종목을 보더라도 추세는 다 비슷합니다. 변동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2차전지는 아직까지는 좀 약한 편이고요. 바이오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반도체에 완전히 쏠려 들어가면서 그 다음 섹터에서 자리를 잡았던 자동차도 약해지고 있는 상황, 그 정도고, 거꾸로 반도체에 이제 쏠려 들어간 집중도가 퍼지면 다른 섹터들이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금융라인들 배당락 이제 지나가면서 조금씩 다 조정이 들어갔고요. 자,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코스피 200 종목은 CS윈드. 풍력 관련주가 12% 올랐네요. 단기 상승률로는 오늘 코스피 200 중에 1등. 근데
중장기 기조를 확인하는 사람한테는 62선은 난 이미 데드가 났어.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벌써 이 정도의 이격도를 좁혔으면 난 데드크로스야 라고 말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관련 무슨 발표가 나면서 폭력 관련 주가 좀 움직였나 봅니다. 두 번째, 오늘의 특징, 화장품 주가 움직인 게 맞아요. 그리고 뭐 제주도 있게 증가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많이 여행 온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도 맞습니다. 오늘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큰 아이들까지 다 움직였다는 거죠. LG생활건강 오늘 6% 움직였는데요. 그 전에 움직임 보세요. 방금 우리가 CS윈드에서 61선이 오늘 12% 움직였지만 61선의 기울기가 이 지점부터 꺾여 내려가서 아 나는 이제 데드가 날 거예요 라고 말했죠. 생활건강은 거꾸로 나는 아직 역배열이지만 이제 밀어 올라가서 한 달 안에 정배열을 만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꾸로 된 차트죠. 그럼 이 안에서 이런 수급 안에 얘는 최근에 기관이 쫙 땡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스맥스나 LG생활건강,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이런 애들 보면은 덩치가 큰 화장품 주예요. 그리고 이쪽에 움직임도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걸 확연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소비의 느낌 나니까 F&F 이런 애들도 일부 작동을 한 거겠죠. 소비의 느낌이 나니까 면세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세계도 작동을 했겠죠. 카지노, GKL 그래서 그랬겠죠. 롯데관광개발 마찬가지겠죠.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섹터 내에서 여행, 화장품, 소비, 유통 쪽에 돈이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효성이라는 그룹이 개별적인 형제의 난 소식 나오면서 등락하다가 제자리. 이벤트라는 소리죠. 하나투어는 최대 주주 변경권 나갔다 하고 있고. 스퀘어 점진적으로 계속 자회사 하이닉스 막 이런 거 지분 같은 것 때문에 잘 올라가다가 일부 반락이 일어났네요. 지속적인 자사주 소각을 뭐 약속하고 있나 봅니다. 금융라인 전반적으로 배당락 이후에 조금씩 다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고요. 금융라인이나 그런 것들이 많죠. 금융지주, 삼성증권, 삼성카드, 투자증권, JB금융지주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어디 어디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라는 측면에서 거래대금. 당연히 삼성전자가 1위인데 대금은 줄었어요. 이제 줄고 있어요. 주가의 상승 기울기는 맞는데 대금은 줄고 있습니다. 변곡 발생 가능성이 있는가 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미반도체 여기서 피벗 포인트를 빡 지나가면서 단기 100% 올라갔어요. 두 달 만에 굉장한 추세였고 오늘도 6% 올랐습니다. 추세는 진짜 무서운 거죠. 그 다음 하이닉스 1.39% 마감했지만 요 윗꼬리가 보기가 싫으네요. 왜냐면 장중에 4%를 띄워놓고 내렸으니까. 그 다음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주라는 게 시장에 돌기 시작하더니 그쪽에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필옵틱스 최근에 SKC나 필옵틱스, 인텍플러스 등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유리기판 관련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알테오젠 역사적 신고가 뚫고 얘도 100% 삼청당 제약, 역사적 신고가 10만원에서 뚫고 단기 50%. 이런 식으로 추세의 종목들이, 재바의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여줬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거 보면 이때 은봉 몸통 채우면서 거래량 압도적으로 터지면서 단기 시세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양선이 또 들어갔어요. 오늘 상한가 마감해서 내일 여기를 트라이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자리가 된 것 같아요. 트라이를 했을 때 조심을 할 구간이 이제 들어서고 있는 거죠. 오늘 반도체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약에 조금씩 잦아들면은 트라이 해놓고 빠지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기준점에 접근하고 정하고 접근해야 돼요. 이 밑에 단가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일부 물량을 줄이고 언제 또 늘릴까 말까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오늘 종가 배팅을 했다면 오늘 거래량 대비 자란 테크놀로지의 상한가 잔량 같은 걸 체크해야 되는데 상한가 잔량이 좀 미미했어요. 그래서 갭을 띄워서 줄이거나 아니면 내 시초가 자체가 오늘 종가보다 밑에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뭐 3월 13일 날 종가 위에서 띄우고 시가 위에서 움직이는지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지 여러 가지 패턴을 먼저 정해놓고 접근을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이렇게 보면 와 완전 다중바닥 자리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번이나 같은 자리에서 튕겼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이걸 박스권으로 보면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하나의 자리다. 그러면 네이버는 추세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 설정해놓은 이런 자리를 깨고 올라가는 요 자리가 발생을 해야 수급 변화가 동반을 해야 추세적인 모습으로 변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조용하던 기판도 조금씩 움직여줬고 그 다음 탑30 시장 보겠습니다. 상승률 전환했을 때 시장의 성격을 그대로 지금 아까 봤던 소비, 유통, 화장품 라인만 먼저 찍어보면은 리더스 코스메틱 완전 우아향의 시가총액 작은 화장품 주식이니까 거의 테마성 느낌으로 그냥 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 사후 면세점 사업자니까 같이 갔을 거고요.
한국 화장품도 화장품 관련주의 테마의 성격이 강한 종목이라 자극을 받았을 것이고, 토니모리 화장품, 피부 미용모, 클리오도 화장품, 한국콜마 화장품 라인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고, 그 외에 또 어디가 묶음을 지어서 움직였냐? 근데 또 다른 묶음이 잘 보이지 않아요. 좀 개별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반도체가 몇 개가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2차전지가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분산된 느낌이 강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쪽 움직임이 갭을 띄워놓고 죽지 않았으면 반도체가 또 여러 개가 움직이면서 좀 버텨줬을 것 같은데, 장 초반에 갭 띄우면서 여러 가지 반도체 주식이 따라갔다가 시가가 빠지면서 반도체 주식도 점차 다 사그러들어서 탑30에 몇 개가 안 걸렸고, 풍력 관련주가 CS윈드, 유니슨 이런 애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기조인 장기평선에서는 데드크로스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 단편적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몇 개 보이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 뭐 유일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여전히 개별주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조금만 안정화돼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반도체나 뭐 제바나 2차전지나 그 외 성장사업들이 자리를 탁탁탁 잡아주면서 탑30에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개별의 느낌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들고 있어서 좀 접근하기 쉽지 않다. 단기 매매로 시장을 접근하더라도 오전의 시장 분위기와 오후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잘 진입했다 하더라도 오후장에 매기가 사라지거나 조용했다가 갑자기 오후장에 들어올려지거나 이렇게 좀 변동성과 테마 간의 순환하는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하루인 것 같아요. 자, 4월 초, 4월 5일이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나오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1, 2월, 3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벌었습니다 라고 시장에 말을 해주는 실적 시즌이 점점 다가올 겁니다. 그 안에서 아까처럼 실적에 대한 예상 가이드 같은 것들은 리포트에서 어느 정도 밴드를 설정하고 나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주가는 쫙 올라갔어요. 근데 예상되는 실적 밴드 같은 것들이 그 밑이에요. 그러면 올라간 힘을 내리려고 할 거고요. 주가는 쭉 내려왔어요. 근데 리포트나 여러 가지 밴드에서,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예상되는 실적이 흑자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다면 그런 애들은 밀어 올려지고 위에 올라갔던 내려가고,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들어가면서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4월 달의 첫날입니다. 중구장대 긴 축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뭐 작은 변동처럼 느껴지실 거고, 단기 매매를 좀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약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드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1일 월요일 장마감 시간이었고, 아까 방송 초입에 등산에다가 비유한 것처럼 열심히 극기하면서 하다 보면은 다 지나가고 다 정복합니다. 4월 달에도 잘 시장을 대응하면서 같이 좋은 결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3일 토요일 강연에 신청 많이 해주시고, 그날 오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배고프다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T, U. 아, 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